4월 강릉이 가져간 동해바다, 7월의 동해안은 누가 가져갈까요? 2022 K3 리그 21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각구단입니다. 윤균산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이선일 골키퍼, 박진포, 박동혁, 김기수, 민운기, 장재원, 구종욱, 조예찬, 부성혁, 이형경, 박성부가 선발 출전합니다. 한 명도 소개해드리죠. 김도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황한중 골키퍼, 지병우, 김민혁, 양기훈, 이병욱, 김진규, 차승현, 강용석, 백승우, 김정원, 주니어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격력이 상당히 돋보였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릉 입장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득점력이거든요. 중고등학교를 모두 울산에서 보낸 만큼 다시 한번 고향으로 넘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박선대로 위치하고 있고요. 양 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 색상이 울산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흰 색상이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맞네요. 공은 강릉에게. 압박 이겨냈고요. 그대로 센터서클. 차승현 원투패스 시도. 그대로 뒤로 올랐고요. 다시 한번 리턴 내줍니다. 차승현이죠. 어우, 박스 안쪽 잘 봤는데 오른발 골! 이른 시간 강릉시민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0. 아, 방금은 박스 안쪽에서 짧게 짧게 만들어 나갔었던 선수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유기적이었죠. 또는 삼행시로 굉장히 센스있는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런 댓글들은 환영입니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울산의 공격입니다. 박스 근처까지 크로스 올라가고요. 반대쪽 바라봤죠. 머리로 골! 울산시민축구단 다시 한번 동점 만들어냅니다. 스코공 전달해줍니다. 떨어지는 공. 오, 지금은 뒤로 오르죠. 김정원인데요. 김정원. 아하, 이걸 막아냅니다. 이선일 골키퍼 대단한 집중력. 오, 다시 한번 위기네요.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로. 오늘 경기 강용석의 발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스코어 1-0입니다. 이적해 와서 4경기 4골. 엄청난 골순도 다시 한번 울산종합운동장 강릉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강용석입니다. 박동혁. 지금도 패스 끊어냈죠. 바로 기회입니다. 강용석 속도 살려보고 있고요. 오른쪽 주니어 선택. 다시 한번 강용석 쪽 오른발 마무리. 약간의 굴절이 있었는데요. 임팩트가 약하게 들어가면서 이선일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오늘 강용석 따라붙는 수비 몸싸움. 일단은 한번 저지해냈고요. 주니어 지지 않습니다. 내줬네요. 백승우 오른발로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백승우의 슈팅. 방금은 이선일 골키퍼 반전 추가 시간도 거의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추가 시간 주니어 머리로 건드린 공 이선일이 잡습니다. 그대로 양 팀의 첫 번째 45분이 끝났습니다. 2022 K3 리그 21라운드 울산시 선수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울산, 왼쪽이 강릉입니다. 한 번의 리턴 끊어내고 있고요. 장재원 오른쪽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대로 로빙 패스 뒤로 오르는데요. 클리어링 날아오르면서 받아줬고요. 중앙으로 흐르는 공. 지금 빠르게 따냈어요. 그리고 오른발 마무리. 백승우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아크로바틱한 슈팅. 팀이 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또 울산종합운동장의 잔디 상황이 좋아서 원정팀들이 잘한다라는 약간은 재밌을 수 있는 메시지를 또 보내주셨고요. 이 공이 나가지 않고 그대로 기회로 이어지네요. 민운기죠. 크로스 갑니다. 반대쪽이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골! 울산시민축구단 바로 동점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승부를 원점으로 스코어 2-2. 있고 박진포가 지금은 조금 더 중앙 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경 패스 연결. 구종욱 나가지 않았습니다. 살렸어요. 구종욱 왼발 크로스 가네요. 반대쪽 조예찬인데요. 이게
팔에 걸리지 않습니다. 얼굴을 감싸주는 조예찬. 높이 던집니다. 뒤로 빠졌어요. 박스 안쪽인데요. 터닝 슈팅.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박성무 멀티골을 두고 있습니다. 민운기 받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고요. 스코어는 여전히 2-2. 드리블 돌파 시도. 정무성 빠릅니다. 오른발 가운데 극장골, 극장골, 극장골이 터집니다. 교체로 들어간 정문성, 이것이 용병술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코어 2-3. 3-2의 스코어 만들어졌지. 투지 있게 막아냅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죠. 원투 패스 들어갔네요. 김민혁이에요. 박산쪽 그리고 왼발. 이게 골대 맞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어요. 오른발 마무리 골. 스코어 3-3 있습니다. 사실 이 강릉시민 축구단이 추격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양기훈 선수를 전방으로 보내는 선택을 김도근 감독이 가져갔었는데 결국에는 이 선택이 그대로 적중했죠. 정말 끝까지 손에 진땀이 나는 경기, 눈을 뗄 수 없는 경기,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동해바다의 주인을 가리는 울산시민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3-3으로 종료됐습니다. 강용석의 연속 득점, 또 조예찬의 중간에 동점골 득점도 있었고요. 박성부가 다시 한번 리드 만들어내고 정문성이 이렇게 역전까지 시키는가 했었습니다만 양기훈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